여기가 제일 좋은 건 이제 뷰. 저기가 이제 미케비치고요. 저기는 저 오행산이에요, 오행산. 여기 용다리 보이시죠? 용다리가 보이고. 와. 여기는 30억동 정도 되는 신규 아파트예요.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실이 여기 하나 있고. 그 다음에 지금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큰 방에 창문이 저쪽 바깥쪽으로 나 있어요. 에어컨 있고, 에어컨 하나. 약간 좀 뭔가 지금 새로 지은 집이라서 스마트 약간 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.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탁실로 쓰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뭐 세탁실 쓸 수 있게. 아, 약간 스마트 하우스 같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키보드 같은 거, 키보드가 아니라 리모컨. 여기가 세탁실이니까 딱 좋네. 110V짜리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돼지코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. 아, 이것도 있다, 이것도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? 이게 작은 방이죠? 메인방인데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예요, 두 개. 지금 아까 문 앞에 있는 화장실이랑. 그 다음에, 여기도 엄청 시원해요. 창문이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, 여기가 지금 한 20층 정도 되거든요. 이 건물이 지금 한 30층짜리 건물. 여기가 제일 좋은 건 이제 뷰. 저기가 이제 미케비치고요. 여기 이제 큰 도로 가면 이제 미케비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기는 저 오행산이에요, 오행산. 오행산 있고, 구름 오늘 너무 이쁘네요.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선자. 그리고 저기가 용사. 여기 보면은 용사 있죠, 용사. 용사. 선자산. 이 밤에도 이쁠 것 같네요. 이렇게 있어서 앞이 딱 트였어요. 예쁘다. 앞에는 이제 축구장이 이렇게 두 개 있고,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, 스포츠 시설이 좀 있어요. 저기 테니스장 같은 것도 있고. 뭔가 되게 좀 좋아 보인다. 치인이 보면은 코리아 적혀 있네요.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납인데, 네. 이런 것도 있어요. 좀 신기하긴 한데 은근히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건 이제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븐도 있어요.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. 나도 집 사고 싶다. 이런 카메라도 있어. 신기하다. 여기가 이제 모나치 30억동. 여기 밖은 한강이 바로 보이네. 아, 여기 앞이 유로빌라구나. 옥상이에요. 옥상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하는데. 옥상에 화장실이 있네. 여기 옥상 베트남에서 옥상인데 좀 잘 꾸며놨네, 그래도. 여기 다낭 시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데, 여기가 쩐다리. 그다음에 저기도 다리가 있고, 저기가 이제 오행산이에요, 오행산. 여기가 이제 반대편에서 본 건데, 여기 용다리 보이시죠? 용다리가 보이고,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옥수수 모양의 시청. 그리고 저쪽도 해안이 있네요. 저쪽 해안 생각보다 좀 이뻐 보인다. 다낭 같은 경우에 미케비치 아니고는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바다가 깨끗하진 않아요. 반대쪽도 상당히 예쁘네요. 저 용다리 불시할 때 진짜 재밌겠다. 저거 막 물 맞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재밌다 하더라고요, 다들. 저기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. 그리고 용다리 불쇼도 여기 있지만 여기 4월달쯤에는 여기서 불꽃놀이도 한다고 하는데.
그리고 보면은 저기 다리 하나 건너서 저기 조그만 더 마을 하나 더 있거든요. 저기가 약간 좀 비싼 구촌 같은 느낌이에요. 다낭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. 보면은 저 끝까지 저기 도시가 연결돼 있거든요. 신기한 거는 이제 좀 약간 평탄하다는 거.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보이시냐 모르겠는데 수영장, 이 예정지의 수영장. 저기 집이 진짜 예뻐요, 저는. 그래서 저기 집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. 저건 회사 같은데 되게 예쁘네. 근데 너무 무섭다, 여기 너무 높아. 가요, 이제!